Hello everyone. It's time to start our awesome chair training again.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새로운 토픽을 가지고요. 어슴 체어 훈련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뉴스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란 유명한 그런 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뭘로 가장 유명합니까? 스티브 잡스 하면 떠오르는 것 뭐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이라는 유명한 그런 회사의 CEO이죠. 자,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보다도 그의 프레젠테이션 전략, 너무나 유명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혹하게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프레젠테이션 전략 세 가지를 우리가 비밀을 알아보고요. 그 관련된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것은요. 전체 내용의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문장, 여러 개의 하나의 paragraph,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덩어리를 순서대로 이해하는 연습. 그래서 영어의 기본적인 어순, 문법에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한 문장씩 나누어서 우리 의미 덩어리를 찾아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들어볼까요? Here we go! On a Wednesday, October 20th, Steve Jobs introduced some new products in a presentation titled Back to the Mac. He used several techniques that you can adopt in your very next presentation to add more impact to your message. First, share the stage. Nobody wants to hear from one person for an hour or an hour and a half. Find a way to share the stage. Steve Jobs was joined by five other Apple employees who, of course, had specialized knowledge in areas related to the products they introduced. Second, put numbers in perspective. For example, Apple COO Tim Cook said the Mac represents 33% of Apple's revenue. Most people would have stopped there, but he went further. He said that works out to $22 billion. And he went further. He said if that division were a standalone company, it would rank as the 110th largest company in America. Okay.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가장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 덩어리. 그 의미 덩어리에 있는 내용을 결정하는 content words. 그 content words가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나열되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하나의 paragraph를 만들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를 다시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의미 덩어리 안에 있는 그 content words를 찾아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On a Wednesday. 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수요일이라는 단어 들으셨습니까? Wednesday입니다. Wednesday. 자, 근데 어떤 날이에요, 이날은? October 20th. 특별히 10월 20일입니다. October 20th. 자, 의미 덩어리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 그야말로 단어들의 어떤 덩어리입니다. On a Wednesday,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뭡니까? On a, 아니죠. Wednesday, 수요일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뒤에 다음 날 의미 덩어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상에 수요일은 너무나 많은데, 1년만 해도 수요일은 50몇 번이나 있는데, 하지만 특별히 그 어떤 수요일일까? 당연히 뒤에 의미 덩어리로 좀 더 보강되어야 되겠죠? October 20th, 10월 20일입니다. 물론 몇 년인지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Steve Jobs. 오늘 우리 주인공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뭐 했을까? Introduce some. 소개했네요. Introduced. 무엇을 소개했습니까? New products. Some new products. 몇 개의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의미 덩어리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뭐 다양한 의미 덩어리들 우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의미 덩어리를 뒤에 나열하고 있냐면 In a presentation 어디에서 이런 프로덕트를 인트로듀스 했을까? 어디에서? In a presentation 바로 어떤 한 프레젠테이션에서였죠? In a presentation In a presentation 자, 과연 어떤 프레젠테이션일까? 스티브 잡스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텐데 어떤 프레젠테이션일까? Titled Back to the Mac.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네요. Title,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어떤 제목 붙어져 있습니까? Back to the Mac. Mac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네요. 자, 다시 우리가 지금 이 문장들을 외우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의미 덩어리 안에 있는 content words에 집중할 거고요. 그 content words가 나오면 다음에 어떤 content words가 나올까? 또 어떤 컨테이너즈가 나올까를 끊임없이 연결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날은 어떤 날일까? On a Wednesday. 수요일이었고요. 특별히 October 20th. 10월 20일이었고요. Steve Jobs. 누가?
그렇죠. 그분이 소개했는데요. 뭘 소개했을까요? New products. 어떤 새로운 제품을 소개했네요. 어디서 했습니까? A presentation. 바로 어떤 presentation인데요. 어떤 presentation일까요? Titled. 제목이 붙어져 있네요. 어떤 제목입니까? Back to the Mac. Back to the Mac 이란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미 덩어리를 순서대로 이해하는 연습, 즉 어순체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 의미 덩어리 안에 있는 containers의 의미를 최대한 상상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냥 presentation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가진 여러분들이 이 presentation과 가지고 있는 경험, presentation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경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상하시고 그것들을 충분히 여러분 그 감정으로 끌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그런 연습이 아니죠. 그리고 영어를 한국어의 완벽한 문장으로 어순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이 아니죠. 영어의 문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들으려는 그런 연습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다시 한번 containers의 의미. 그런데 그 의미를 기계적으로 떠올리지 않고요. 머릿속으로 상상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봅시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의미 덩어리의 순서를 기억해 볼게요. 자, 어떤 날입니까? On a Wednesday, October 20th, Steve Jobs introduced some new products and a presentation titled Back to the Mac. 오케이. 자, 의미 덩어리를 순서대로 기억하는 연습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대체 그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He used several techniques. 그러니까 그는 사용했습니다. He used 어떤 걸 사용합니까? That you can use several techniques. 다양한 테크닉들을 사용했죠. He used several techniques. 자, 어떤 의미 덩어리 궁금해지십니까, 여러분? Several techniques, 다양한 테크닉인데요. What kind of techniques? 어떤 테크닉일까? 뒤에 당연히 설명 나오겠죠. 어떤 테크닉입니까? That you can adopt.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You can adopt. 원래 adopt라는 단어에는요. 입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차용하다, 내 것으로 사용하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쓰다, adapt, 가져와서 쓰다, adapt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You can adapt. 어디서 쓸 수 있습니까? In your very next presentation. 바로 그 다음 presentation에서 in your very next presentation. 자, next라고 하면 다음의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근데 very next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라는 의미를 가지죠. very next 라는 의미를 가지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자, 그는 뭘 합니까? He used 사용했죠. 뭐를? Several techniques that 다양한 테크닉인데 어떤 테크닉입니까? You can adopt.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언제요? In your very next presentation. 바로 그 다음 presentation에서요. In your very next presentation. 자, 어떤 의미 덩어리가 뒤에 궁금합니까?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presentation 끝났어요. 어떤 presentation일까? 뒤에 또 설명 나와야 되겠죠? 자, 또는 왜 presentation에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할까? 여러 가지들이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미 덩어리가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요. To add more impact. 뭐 하려고? To add more. 더 하려고. To add. 더 하려고. 자, 더하다 라는 말 나왔으니까 뭘 더 할까? More impact. More impact를 더하면 더 많은 어떤 impact를 더할 거예요. 어디다 더할까? To your message. To your message. 바로 당신의 메시지에다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 덩어리를 순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공부 방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부위의 뇌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덩어리, 그 안에 있는 content words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다음에 나올 의미 덩어리까지도 예측하고 떠올리는 연습, 동시에 그게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물론 우리 초보자들이니까 아직은 그렇게 동시에 하기는 어렵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사용했는데요. 뭐를? Several techniques that 다양한 테크닉을요. 어떤 테크닉입니까? You can adopt. 바로 여러분들이 갖다 쓸 수 있어요. 어디서요? In your very next presentation. 바로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요. 왜요? 뭐 하려고요? To add more. 더 할 건데요. 뭘 더 합니까? More impact. 더 많은 임팩트입니다. 어디다 더 합니까? To your message. To your message. 바로 여러분의 메시지에다가. 자,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을 물론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모국어 한국어 학습자
모국어를 한국어로 가지는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인데요. 당연히 이걸 한국말을 어순으로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연습하지 않습니다. 의미 덩어리를 순서대로 이해하는 연습, 다음 의미 덩어리로 연결하는 연습을 통해서 영어만이 가진 그런 고유한 문장 구조, 어순, 문법 규칙에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머리를 막 생각해 주세요. 많은 것들을 상상해 주십시오.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First. 첫 번째입니다. First. First, 첫 번째,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Share the stage. 나누십시오. Share the stage. 무대를 나눠 쓰시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해드립니다. Nobody wants to hear from one person. 이유가 뭡니까? 왜 무대를 나눠 써야 됩니까? 아, 아무도 원하지 않거든요. Nobody wants, 뭐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To hear, 듣는 거.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From one person, 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 다시, 아무도요. Nobody. 뭐 하지 않는다고요? Wants. 뭐 하는 거? 듣는 거. 누구로부터? 그렇죠. 자, 그런데 얼마나 오래 들어야 되는데요? For an hour or an hour and a half. 한 시간이나 또는 한 시간 반 동안. For an hour or an hour and a half. 한 시간 또는 한 시간 반 동안 듣는 거? 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다 다시 천천히 우리가 의미 덩어리를 생각하면서 음미해 볼까요? 아무도 아니에요. 뭘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 하는 걸요? 누구로부터 들어요? 얼마 동안 듣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의미 덩어리로 연결고리를 잘 찾으셨습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뭘 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건데요.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얼마 동안요? 오케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셨어요? 그럼 다시 천천히 한번 여러분끼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의미 덩어리를 음미해 보세요. 자, ready and action. Okay.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다음 의미 덩어리를 연상한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정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정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정답을 보면서 과연 다음 의미 덩어리 연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연습 중에는 물론 가능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막을 가려놓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 듣고 다음 의미 덩어리를 연상한 연습을 별도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Number five. Find a way to share the stage. 찾아보십시오. Find a way.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Find a way. 어떤 방법입니까? To share the stage. To share. 뭘 나눕니까? The stage. 무대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자, 어떻게 찾을까요? Steve Jobs was joined by. Steve Jobs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Steve Jobs는요? Steve Jobs was joined by. Steve Jobs는 join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영어에 또 중요한 그런 개념이 있죠. 영어는 join, 내가 join 하느냐 아니면 내가 join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 쓰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법의 형식인데요. Steve Jobs. 한번 생각해 봅시다. Steve Jobs는요. 뭘 했을까요? So joined by. 그는 그가 join한 게 아니라 join 되어졌습니다. Was joined. 누구에 의해서 join 되어졌습니까? By five other Apple employees. 바로 다섯 명입니다. By five. 또 다른 other. 이 회사의 직원들. Apple employees. 다섯 명이 여기 있네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설명 나와야 되겠죠? 뒤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Who of course had specialized knowledge. 물론 그런 사람들입니다. Who 하고 설명하고요. 물론 그래요. Of course. 뭐 한 사람들입니까? Have 가져요. 뭘 가집니까? 특별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Of course had specialized knowledge. 특별한 지식입니다. 전문화된 지식입니다. Specialized knowledge. 어디에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In areas. 이런 분야입니다. In areas. 이런 분야입니다. 어떤 분야일까요? Related.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Related.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연관될까요? To the products. 바로 그 제품들에. To the products. 어떤 제품일까요? 뒤에 설명 나오네요. They introduce. They introduce. 그들이 소개한 제품입니다. 자,
그 아주 문장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런 문장을 과연 영어 그대로 받아들여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어순을 좀 쉽게 이해하게 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직독직해, 직청직해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의미 덩어리가 나오면 생각하시고요. 상상하시고요. 다음 의미 덩어리를 연상하세요. 하나의 의미 덩어리와 다음 의미 덩어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다음 의미 덩어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연습을 반복하시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한국어의 어순으로 이걸 바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같이 어순 체험을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Steve Jobs. 누가? Steve Jobs. 뭐 했나요? So joined by. 조인 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Five other Apple employees. 다섯 명의 또 다른 직원들입니다. 어떤 직원입니까? To, of course. 물론 뭐 한 사람들? Had specialized knowledge. 가진 사람들.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가졌네요. 어디서? In areas. 이런 분야입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Related. 연관되어져 있네요. 뭐와 연관되어져 있을까요? 거기와 연관되어져 있네요. To the products. 그런 제품들이네요. 어떤 제품들입니까? They introduce. 그들이 소개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볼 텐데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누구죠? 그거 어떻게 되었죠? 누구에 의해서 조인됩니까? 그 다섯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뭘 가졌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야입니까? 그 분야는 대체 어떤 분야죠? 연관돼 있다고 했네요. 어디와 연관됩니까? 어떤 제품들이죠? 오케이. 자, 의미 덩어리 안에 있는 의미 덩어리,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과 다음 의미 덩어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해봅니다. Steve Jobs. 어떻게 되었다고요? So joined by. 누구요? Five other Apple employees.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To, of course. 물론. Specialized knowledge. 어떤 분야입니까? In areas. 어디와 연관되어 있죠? Related to the products. 어떤 제품입니까? They introduced. 오케이. 이런 의미 덩어리의 순서를 잘 기억하는 연습, 다음 의미 덩어리를 떠올리는 연습, 바로 어순 체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한번 볼게요. Second. 두 번째 우리 비법을 알려주시네요. Put numbers. 자, 집어넣으세요. Put. 뭘 집어넣을까요? 숫자들이요. 어떻게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In perspective. In perspective. 어떤 시야죠? 시각이죠? 자, 다시 말하면 적절하게 잘 숫자를 활용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Put numbers in perspective.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가지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까요? For example. Apple COO Tim Cook. 자, 이분은 또 다른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나 유명한 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요. 당시에 COO, Chief Operating Officer라는 최고 경영자 중에서 Operating Officer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에는 CEO가 되었죠. 자, 팀 쿡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Said the Mac represents 이런 말을 했습니다. Said. 어떤 말 합니까? Said the Mac represents 바로 Mac이라는 분야가요. Said the Mac represents라는 우리 단어, 대표하다 이런 단어로 우리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뒤에 숫자 앞에서 쓰이면서 뭐 얼만큼을 차지하다, 이만큼의 퍼센트를 차지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represen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한번 그거 뜻 생각하면서 다시 이해해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Apple COO. 어떤 사람이죠? Tim Cook. Tim Cook이네요. 그가 said the Mac represents 이렇게 말합니다. Mac은 차지한다고요. 얼만큼을 차지합니까? 33%. 33%를 차지합니다. 어디서요? Of Apple's revenue. Of Apple's revenue. 애플의 전체 어떤 수익, revenue, 수익금에서 33%를 차지하는 게 바로 맥이라는 분야입니다. 자,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과연 맥이 차지하는 게 애플에서 얼마나 큰 부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숫자를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Apple COO. 애플의 CEO고요. Tim Cook. 팀 쿡은요. 뭐 했을까요? Said the Mac represents. 맥이 뭐 했다고요? 차지한다고요. 33%. 얼만큼? 어디서? Of Apple's revenue. 그렇죠. 애플의 수익에서 이만큼 차지한다. 그래서 좀 눈으로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맥이 차지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많은 초보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 여기서 숫자 제시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적당히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분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Most people would have stopped there.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 아마 여기서 멈췄을 텐데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 most people 멈췄을 텐데 이렇게 표현했네요. Would have stopped, would have stopped, would have stopped 이렇게 말했네요. 그랬을 텐데 나라면 그랬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야. 멈췄을 거야. Would have stopped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다시 대부분의 사람, most people 멈췄을 텐데. Would have stopped. 어디서 멈췄을까요? There. 거기서 멈췄겠죠. 숫자 하나 제시하고 잘했어. 이렇게 멈췄겠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But he went further. 그는 뭘 했습니까? He went. 갔죠. 어떻게 갔습니까? 더 멀리. Further. 더 멀리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아마 멈췄을 거야. 어디서? 거기서. 하지만 그는 더 멀리 갔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이 문장 보면서 천천히 의미 너를 음미해 보세요.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ready and go. 오케이. 자,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이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의미 덩어리까지도 충분히 상상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이면 아마 멈췄을 거야. 거기서. 하지만 그는 더 멀리 갔네. 오케이. 자,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He said that works out to $22 billion. 그러면서 그는 또 다른 숫자를 제시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He said. 바로 그 숫자는 33%라는 숫자는 환산하면 그래. 우리가 33%라는 어떤 퍼센티지가 있으면 그거를 또 실제 수익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work out to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어서 자, 숫자를 이렇게 환산하니까 이렇게 됐어. works out to 얼마가 됐습니까? $22 billion가 됐습니다. 와, 엄청난 큰 규모. 사실 뭐 billion dollar라고 하니까 우리는 탁 받았지는 않네요. 달러라는 또 화폐 단위에 대한 감각이 우리는 별로 없잖아요. 몇 억, 몇십억, 몇천억 이렇게 하면 좀 더 알아듣기 쉽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 said 그가 말하기를 That works out to 이렇게 환산하니까 이렇게 되었어. $22 billion. 이 정도 되었어 라는 말 하네요. 그리고요. And he went further. 근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이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숫자를 제시했다 라는 말이겠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그가 말하기를 He said 그가 말하기를 이건 환산하니까 이래. That works out to 얼마가 되었어? $22 billion. 그리고 나서 그는 더 많이 갔어. And he went further. 그렇죠. 더 많이 나아갔어. He said if that division He said if that division were 그가 말하기를 He said 만약에 그 분야가요. 그 부서가요. If that division Mac이라는 애플에 있는 부서 중에 하나겠죠. Mac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 그 부서는요. A standalone company. 만약에 그 부서가 stand alone. 혼자 서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Alone. 혼자서 외롭게 stand.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독립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Stand alone company. 독립 회사이네요. 자, 만약에 Mac이라는 분야가 하나의 애플의 자회사. 조그만한 부서가 아니라 하나 독립된 회사였더라면 It would rank 아마 랭킹 되었을 텐데 It would rank 어디에 랭킹 되었을까요? It's the 110th 110번째로 largest company 가장 큰 회사입니다. In America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다시
의미 덩어리를 순서대로 늘 기억하는 연습.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그 부서가 독립적인 회사였더라면 아마 랭킹했을 텐데 어떻게 as 110번째 커다란 회사 미국에서. 오케이, 이렇게 의미 덩어리를 순서대로 이해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 said, 그가 말하기를 if that division 바로 그 부서가 was standalone company 혼자 독립된 회사였더라면 it would rank 아마도 랭킹 되었을 텐데 as the 110th 110번째로 largest company 가장 큰 회사 in America 미국에서 그런 회사가 되었을 텐데.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어떤 비법이 있었죠? 그렇죠, 무대를 나눴어라. 두 번째, 숫자를 넣어라.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 비법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요, 가장 지금 오늘 훈련에서 여러분 중요한 점은 뭐라고요? 어순체화입니다. 어순체화는 containers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그 나열이 랜덤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그런 연습이죠. 다시 말하면 영어의 문장 구조와 문법에 익숙해지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을 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런 연습을 많이 많이 반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떻게 어순체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셨나요? 아직은 좀 서툴다면 다음에 한 번 더 남아있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의미 덩어리 안에 있는 컨테이너즈의 의미를 최대한 상상해 봅시다. 오케이? Ready? 자, 준비됐나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On a Wednesday, October 20th, Steve Jobs introduced some new products at a presentation titled Back to the Mat. He used several techniques that you can adopt in your very next presentation to add more impact to your message. First, share the stage. Nobody wants to hear from one person for an hour or an hour and a half. Find a way to share the stage. Steve Jobs was joined by five other Apple employees who, of course, had specialized knowledge in areas related to the products they introduced. Second, put numbers in perspective. For example, Apple COO Tim Cook said the Mac represents 33% of Apple's revenue. Most people would have stopped there, but he went further. He said that works out to $22 billion. And he went further. He said if that division were a standalone company, it would rank as the 110th largest company in America.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문장 이해했고요. 의미 덩어리 알고 있고요. 그 의미 덩어리 안에 있는 컨테이너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컨테이너즈의 의미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나올 컨테이너즈의 의미들 떠올리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어순체화의 가장 핵심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훈련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오케이, I'll see you next time again. Bye.